리라아트 고등학교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리라아트 고등학교에서는 교복 규정을 무릎이 15cm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리라아트 고등학교 학생이 자기 학교 교복을 입고 방송에 출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데 이를 보고 선정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이 학생은 처벌해야 됩니까? 자기 학교 교칙을 지킨 건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논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선정적인 교복 방송을 금지해야 하는 거지 입는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것을 방송으로 내보낼 때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학교가 자기 규칙을 지킨 교복을 방송으로 찍어서 내보냈어요. 그럼 그거를 규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규칙을 지킨 건데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선정적인 교복에 기준이 정확하게 언급이 돼 있을 경우에 그 교칙, 그 기준에 합당하다면 그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 교복을 15cm나 되는 그 교복을 입고 나와도 되지만 어긋난다면 방송에 방송법의 규칙을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설득해서 옷을 바꿔 입든지 아니면 단을 조금 내리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잘한다. 옷을 바꿔 입던지 아니면 단을 좀 내리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0%가 넘는 교복 사이트 70%가 넘는 학생이 교복 사이트에서 정 사이즈나 한 치수 큰 교복을 구매한다고 하셨는데 요아이들 등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물을 끼기 위해 타이트한 스커트를 착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이트한 스커트를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떻게 착용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측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주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1936년에 미국의 허트가 사용한 용어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자유경쟁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산 등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소비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미리 규제가 됐으면 이러한 사태가 미리 발발하지 않고 예방할 수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측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측은 법적 규제가 문화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또 주장을 하는 바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이 그런 부정적인 영향만 있었다면 법이 애초에 실행되지도 않았고 이게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소비자들을 교육시키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소비자에게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능력을 기른다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대안을 두고서 굳이 법적인 강제성을 더해야 됩니까? 그런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인 교육에 예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아까도 꺼냈던 것 같은데 박진영의 광고와 아이유의 제재 모두 재중주는 강한 비판인식을 보였습니다. 교육의 결과가 법의 결과보다 훨씬 더 빠르게 크게 나타납니까? 그렇다면 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저희는 법의 실효성이 아예 없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법적 규제가 아직 법적 규제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 법적 규제가 지금 필요하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 저희 측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정적인 교복 방송이 학생들의 교복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따라합니다.